자, 오늘은 영적 할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계속 구원에 관련된 교리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원에 대한 교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초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외 없이 전문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해야 되는데, 특별히 은혜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죄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공부할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교리를 공부하더라도 병행해서 계속 자신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출생한 사람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넣어주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확인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 이것이 얼마만큼 경험되어지고, 매일매일마다 그 구원을 누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죠. 우리가 가장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로부터 출생하게 됐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모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이 되어지면, 철이 들게 되어지면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에 관한한,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관한한, 또 자신이 가정의 한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에 관한한, 그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어떤 누가 뭐라 한다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조건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죠.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돼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요. 지금 없는데 막 깡짜배기로 없는 것을 막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성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은 것이에요. 그것은 이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지도 못하고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첫 번째 사랑에 의해서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사랑은 계속 자라야 돼요. 더 커져야 되죠.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러면 올바른 교리, 그것을 잘 알아감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확신도 더 커지겠죠. 확신이 더 커지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혼을 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다가갈 수 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대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주신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두 부분이 갖춰졌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잘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리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잘 형성이 되었을 때에 자유로워요. 판단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습니다. 내 행동에 대해서라든지, 내 결정에 대해서라든지. 자, 영적 할례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골로새서 2장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말이 이제 operation인데 수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그것은 합당한 적용입니다. 할례가 처음 나올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태어나는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 태어났는데 할례를 안 받는다 그러면 그 죽음이에요. 그것이 대원칙입니다.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것은 할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인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것도 손으로 한 할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할례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골로새서 2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다 바라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출생을 했어요. 그것은 할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생을 했는데 할례와 무관하다 그러면 출생한 것이 아니에요.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영적 할례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고 할례가 정의가 되어지죠. 11절에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그래서 이 할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창세기 17장으로서 17장부터 이제 언급되어지는 이 할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례, 손으로 한 할례, 그것은 바로 포피의 그 살을 벗겨내는 것이지요. 예리한 돌칼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외과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수술, 사람이 하는 외과 수술, 손으로 한 할례예요. 하나님께서 정밀한 돌보다도 더 예리한 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레이저보다도 더 예리한 칼로 외과 수술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입니다. 그 수술의 결과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포피와 생식기가 분리되어지는 것이 할례였듯이 더 이상 이 육신의 죄들의 몸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씨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실제로 나오는 씨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9절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산의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태어났지요. 태어났으면 다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만큼 강조하는 것이냐? 12절에 보면 대대로 모든 산의 아이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세요. 집에서 태어났거나 내 씨가 아니고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샀어도 난 지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리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산의 아이 곧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음이라 하시더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해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의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언약의 대상,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표적이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이 할례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세라고 하는 구원자를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각성시키고 기억시키고 너희는 다른 민족과 다른 독특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은 무엇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느냐 그러면 할례와 관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십니다. 24절에 주께서 도중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때 시포라가 예리한 돌을 취하여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 흘리는 남편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이제 죽이지 않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때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할례를 받으면 살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으면 그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이죠. 이 실제 할례입니다. 손으로 한 할례이죠. 피가 흐르는 할례예요. 이 할례는 바로 이 거듭난 모든 자들, 모든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적 할례를 내다보고 예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영적인 수술이 뒤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2장 보십시오. 여기도 할례가 나와요. 진짜 유대인이냐 아니냐, 진짜 내면적 유대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할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25절에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가 정녕 유익하지만 내가 율법을 위반하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로 되느니라.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유대인의 표적이 되는 것인데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할례 받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26절에 그러므로 만일 무할례자가 이방인이죠. 율법의 의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길 것이 아니냐.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법문과 할례로서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요. 여기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마음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다 같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래서 이 28절, 29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 유대인에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실제 유대인이 있고 영적 유대인이 있어요. 영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조상이 같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실제 씨를 씨를 통해서 번성한 민족이 실제 유대인이고요.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을 영적 조상으로 두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죠. 그때는 씨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씨라고 단수로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영적 조상이 된 영적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언약신학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실제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약속과 특권이 모두가 다 영적 유대인에게 옮겨진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계속 가는 것이고 영적인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방인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또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육적인 자손은 육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손으로 한 할례예요. 물리적인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육체 밖에서 행해지는 할례를 받는다 그 말이고요. 병행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은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이라고 나와 있죠. 예, 보십시오. 8절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거기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둘입니다. 믿음으로 난 자손이 있고 실제 유대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26절에 보면 26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씨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대상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 할례는 언제 받는 것이냐?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지요. 숫자 8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8.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7가지 가고 하나부터 시작해서 7가지 가고 그다음에 8로 시작될 때 그것은 다시 처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할례, 그것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고치는 작업을 통해서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8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래서 이 그 육체가 그 혼을 더 이상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그런 그 내용을 그 보면요, 그 롯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인데 자신의 생명과 혼을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생명이 곧 혼이에요. 왜 그렇게 된 것이냐? 구약에서는 골로새서 2장에서 언급하는 영적인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혼이 들러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교리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로 한 몸이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듯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남편과 혼이라고 하는 아내가 들러붙어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죄들로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혼이, 내 자신인 혼이 이 육신과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둘은 같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죄를 지으면, 죄덩어리니까 죄를 지으면 혼도 죄로 더럽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운명이에요. 육신의 운명이나 혼의 운명이나 같은 운명이다. 혼은 처절하게 절규하고 부르짖죠. 해방되고 싶다고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요. 그러나 맺어진 것이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의 법이기 때문에 혼인관계의 법에 따르면 남편이 죽지 않으면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다른 대상과 재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남편이 죽어야 되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육신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대속이라고 그러죠. Substitute. 대속, 대신 속한 거예요. 혼의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바쳐졌을 때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신하로, 하나님의 교리로 판단했을 때 그건 정확하게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해방되었다고. 해방된 다음에 이제 나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으니까 다른 남자와 혼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다른 남자의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혼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재혼한 사람이라. 그래서 구약에서의 혼은 바로 생명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혼은 몸에 들러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 육체와 육체가 결합하는 것과 같은 위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적 할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영역 안에는 육신의 죄들의 몸이 있었는데 그 육신의 죄들의 몸이 혼과 들러붙은 그 관계가 이제는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거기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영적 할례에 대한 예들이라. 아주 추운 겨울에 노쇠 위에 노쇠 대야라고 한번 칩시다. 요즘 그런 거 없지만은 물이 부어졌죠. 요즘 온난화 해가지고 잘 얼지도 않는데 얼어버리면은요 거기에 얼음 덩어리 자체하고 이 노쇠 대야하고요 딱 들러붙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본다 하더라도 얼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는 똑같아요. 혼은 몸의 형태를 지닌 영적인 몸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쩍 소리 나면서 둘이 분리가 되어지죠. 그런데 겉에서 볼 때에 둘은 분리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육신의 죄들의 몸은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나죠? 뒤집어 보면 안 돼요. 뒤집어 보면 얼음 덩어리가 분리가 되어지죠. 그런데 지금 뒤집어서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에도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혼과 육의 상태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할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리를 시켜주신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냉동고에 있는 그 얼음 얼리는 트리죠. 그 트레이라고 합니까? 꽁꽁 얼었을 때 반대편 방향으로 비틀면 쩍 소리 나면서 다 떨어지죠. 그런데 모습은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뒤집어버리면 또 우르르 쏟아지죠. 우리도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이제 뒤집힐 때가 있다고요. 언제 뒤집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이제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갈 것이라고요. 다 쏟아놓고 가요. 살, 뼈, 피 이거 다 쏟아놓고 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몸으로, 혼적인 몸으로 올려지는 거죠. 요즘 그 어린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요즘도 그런 거 나오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재리뽀라고 하는 거 나와 있었어요. 그릇에다가 말랑말랑한 그 설탕맛 나는 그런 과자예요. 젤이에요. 그 이렇게 뒤집어서 꽉 짜면은 분리가 되어지죠. 그러나 모양은 똑같아요. 그 틀의 모양이나 내용의 모양이나 똑같은 것이죠. 자, 분리되기 전에는 하나가 되어서 거꾸로 뒤집어도 쏟아지지 않지만은 분리된 후에는 겉에서 볼 때는 변화 없는 것 같지만 거꾸로 들면 쏟아지는 것입니다. 휴거 때에 이 육신의 죄들의 몸을 쏟아버리고 올라가지요. 우리의 혼도 몸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의 죄들은 바로 우리 몸의 일부분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가 살리셨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살리셨어요. 근데 무엇을 살리셨습니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죄는 여전히 몸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그 비결,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 육신의 죄들의 몸, 그것을 바라볼 때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할례의 결과,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의 결과, 육신의 죄들의 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 생겼는데 그 능력은요, 두 가지만 갖추면 돼요. 하나는 육신의 죄들의 몸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넣어주셨는데 그 길에서 한눈 팔지 않고 계속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의 그 준비가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지면 그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는데 그러나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죄의 본성, 육신의 죄들의 몸의 본성에 굴복할 수 있는 상황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상황이죠. 육신의 죄들의 몸을 물리적으로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바로 계속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몸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시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구원받은 대상은 혼입니다. 혼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몸은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몸은 건드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은 하나님께서 건드리셔서 무슨 개수해서 쓰거나 개선하거나 무슨 뭐 개몽을 시켜가지고 다시 재활용하거나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뭐에만 쓰는 것이냐면 그것은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태워지는 대상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대상을 사람들은 극구 그것을 살려본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그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은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신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운전하고 이렇게 갈 때에 이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짐승처럼 거칠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폭력이 계속해서 난무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짐승 만난 것처럼 반응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곰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막 앞발 들고서 막 치려고 하는 것인데 나도 거기 한번 대항해서 그 곰을 이겨보겠다. 그 부질없는 짓입니다. 피해가야 돼요. 피해가야 된다. 그래야 현명한 것이죠. 가장 난폭한 짐승을 예표하는 이 육신의 죄들의 몸. 이거는 대화가 안 돼요. 타협이 안 돼요. 한번 충동질 돼가지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었다.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활성화 되기 전에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것으로 여기는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감옥 안에 사는 두 죄수예요. 하나는 육신의 죄들의 몸이고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는 옛사람이고 하나는 새사람인데 불행하게도 한 공간을 써요. 공감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둘 사이에 반목하는 것만 있어요.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이 새 사람이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육신이 죽는 길 위해서요. 둘 다 공존하는 길은 없어요. 적어도 성경 교리에는 그런 것은 없다 그래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둘 사이에 1대1로 투쟁을 한다고 한다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새 사람이 집니다. 새 사람이 져요. 그 가능성이 없다 그래요. 새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에베소서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만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육신이 강한 파워를 가지고 달려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버린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시체를 업고 사는 사람이죠. 시체하고 나오고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상태가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혼은 그 죄들로 인하여 다시 더럽혀지지 않는다. 혼은 구원받았으며 몸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마귀처럼 산다 하더라도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은 혼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혼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넣어졌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걸 그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 기준이 마련되었죠.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하면 다시 종로로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권면하는 것은.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경험적으로 보면 내 느낌상으로 보면 나는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다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내 경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내가 부활한 적이 없다고요. 내가 언제 부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이고요. 육신이 처리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한 것이죠. 그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새 사람이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구속되기 전까지 그것이 구속의 날이죠. 입양, 양자로 선십을 얻었는데 아들의 신분을 얻었는데 그 아들의 신분이 완성되어지는 날은 휴거 때예요. 구속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이 완성되어지는 때는 휴거 때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날, 그때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것이죠? 내 육신의 죄들의 몸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처형되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계속 믿어야 돼요. 계속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행위 없이 구원받게 해주셨음에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항상 어떤 교리를 만나든지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 믿음은 단번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 부분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예요. 그 교리를 내가 믿는 믿음인 것이지요. 또 하나 믿음으로 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냐. 딱 하나입니다. 그건 감사예요. 감사라. 내가 감사가 잘 나오질 않아요? 의심해야 돼요.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인가? 예.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죄인들을 용서하시지.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이건 마치 뭐 어떤 사람한테 호의를 받았는데 그 사람 뭐 당연히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거 주는 것이지. 전혀 감사가 없어요. 당연시역이고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양자됨의 교리를 배운다든지 구속의 교리를 배운다든지 오늘처럼 이렇게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하나님의 수술로 말미암아서 할례를 받았다든지 그 부분들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렇게 행해 주신 것이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예수님께서는 감사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시죠.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나중에 서운해하십니다. 열 다 나은 거 아니었어? 혼자만 나은 게 아니라 10명 다 나은 거 아니었어요? 9은 어디 갔어? 네. 자, 오늘은 영적 할례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